안녕하세요. 저는 베스트 소속 배우 김지인입니다. 안녕! 자, 우리 사랑스러운 베스트리가 연말 결산 영역 시험을 보라고 해가지고 자,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. 성명 김지인. 지혜, 지혜 이끌인. 지혜롭게 이끌으라는 뜻입니다. 네. 1번. 올해 중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꼽으시오. 최근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신서유기를 보면서 라면을 먹었을 때. 딱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 딱 끝내고 이제 라면 하나 끓이고 여기 패드에다가 이렇게 신서유기 딱 틀어놓고 라면 먹으면서 보고 아 배부르다 했을 때 그 포만감과 행복함은 말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. 2번. 올해 들었던 말들 중 내 마음에 남았던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?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되게 자주 보는데 유튜브 스타인 그 펭수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. 힘든 이에게 힘내? 라는 말 대신 사랑해? 라는 말을 해주세요. 라는 펭수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힘들다고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우 그랬구나 사랑해 넌 잘하고 있어 이 말이 제가 지금 잘하고 있고 이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한 올해의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. 뱅어! 올해의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. 잠깐만, 개미는 머리? 머리, 몸통? 아, 머리. 얼굴에도 제가 다리를 그려버렸네요. 에헴. 올 한 해 정말 행복하게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 차단해 보이는 사랑을 끝내고, 그 다음에 한 입만, 그 너실 빵, 레벨업. 어쩌다 발견한 하루 이렇게 끝을 냈는데 좋은 여러 가지 작품을 만나면서 김지인이라는 배우를 조금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올해의 나를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. 지인 개미는 오늘도 다리 조금 내려가고 열심히 일을 했다. 나의 올해 최애는 무엇이었나요? 저희 매니저님인데 피곤한데 매일 운전하고 그 현장 가서 저 막 손이 많이 가거든요. 올 한 해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수아 씨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올 한 해 제 최애는 매니저님이었습니다. 자, 5번. 올해가 내 평생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서술하시오. 배우가 될 수 있었던 해. 전에도 작품들을 했었지만 그때도 당연히 배우라는 직업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올 한 해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이 일에 애정이 갖고 봐주시는 분들에게 더 열심히 보답하는 배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심어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올해가 내년엔 더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해. 올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는 어딘가요? 용인 세트장.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생각 듭니다.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세 가지를 적으시오. 2019년 버킷리스트에 운전면허 따기가 있었어요. 결국은 못 땄고요. 그래서 또 한 번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세 가지. 운전면허. 두 번째, 이거는 제가 이 베스트리랑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. 2020년도 1월에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다 잡는 그런 계기로 제주도 가서 한라산 등반을 할 것입니다. 베스트리와 함께. 세 번째는 배우로서 김지인의 소원입니다. 영화를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. 티켓을 들고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으로 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.
8번 2020년 12월 31일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곳은? 연말하면 뭐겠어요? 시상식 아닐까요? 간단 명료하다. 연말 시상식. 2020년에도 잘 보냈을 나에게 짧은 편지를 쓰시오. 네. 지인아, 2019년에 이어 또다시 배우로서의 한 해를 아주 잘 마쳤구나. 초심 잃지 않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. 사랑해, 지인아. 김지인에게 베스트리라. 김지인에게 베스트리란 사랑둥이들. 베스트리 데스티니. 네, 이렇게 연말 결산 영역 시험을 마쳤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이런 생각 어떻게 하나 싶어요. 진짜 진심으로. 2020년 한 해 무탈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네, 새해 복 무수히 많이 받으세요. 무수히.